자, 예, 시작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번째죠, 그죠? 네 번째. 첫 번째는 BTS의 피땀 눈물, 그리고 니체의 초인 철학을 살펴봤고요. 두 번째는 BTS의 온이라는 노래와 하이데거의 죽음의 철학을 살펴봤습니다. 그세 번째는 저번 시간이죠. BTS의 다이너마이트라는 노래와 프롬, 철학적 프롬의 존재의 철학을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세 번을 살펴봤고요. 그다음 네 번째는 하버마스입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지금껏 우리가 뭘 했느냐도 이제 살펴보지만 지금 철학자들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니체, 하이데거, 프롬, 그리고 오늘 하는 하버마스. 이네 사람이 다 독일 철학자예요. 그래서 오늘로서 독일 철학계가 마지막이고, 내일부터는 다른 나라의 철학자, 프랑스 철학자들을 다루게 됩니다. 지금 강의 계획서는 락강이 빠져있는데, 락강으로 또 해서, 들레즈, 보드리아르, 또 데리다, 이렇게 네 명의 프랑스 철학자들을 또 살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만히 살펴보시면, 아, 나름 계획이 있구나, 라는 걸 아실 거예요. 현대 철학을 다루는데, 현대 철학 중에서 맨 앞에는 독일 철학자 네 명을 다루고, 그 다음에는 프랑스 철학자 4명을 다루고, 그 다음에는 미국 철학자 4명을 다룬다라는 것을 알수 있겠죠? 독일, 프랑스, 미국. 이세 나라를 다루면 현대 철학의 중요한 철학자 아들은 대체로 다루게 된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거기에 대한민국이 빠져서 좀 유감입니다. 그죠? 이왕이면 마지막 그룹의 4명은 대한민국 철학자 이렇게 넣었으면 얼마나 좋을지. 그죠? 아쉽게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사실 김광석과 철학하기에는 고대 그리고 근대 현대의 철학자들을 주요한 철학자를 쭉 다뤘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현대 철학자의 마지막 철학자가 대한민국 철학자였어요. 아주 유명한 철학자죠. 김광식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제 철학을 다뤘습니다. 이번에도 한번 그렇게 할까 하다가 너무 구색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지금 독일 4명, 프랑스 4명, 미국 4명을 했기 때문에 저를 끼워넣으려면 대한민국 철학자를 4명, 그죠? 3명은 더 구해서 넣어야 되는데, 좀 무리일 것 같아서 뺐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독일 철학자의 마지막 하버마스입니다. 의미가 있죠? 이게 시간 순서이기도 해요. 니체가 제일 처음. 그죠? 1900년에 죽었으니까, 그죠? 20세기가 딱 시작하면서 죽은 거죠. 그리고 현대 철학의 어떤 문을 열어줬긴 그런 사람이 니체죠. 그리고 그 이후에 니체 철학을 이어받아서 발전시킨 독일 철학자가 하버마스고요. 그리고 또 그와 비슷한 시대에 함께 그죠? 프랑크푸르트 학파와 함께 일했던 프롬이라는 철학자를 다뤘어요. 그리고 그 뒤에 이 현대 독일 철학의 일종의 뭐 매듭을 지었다 할까요? 그런 사람이 하버마스입니다.
그렇게 시대적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앞 시간에 저희가 다뤘던 프롬이라는 철학자는 하버마스와 마찬가지로 독일 철학자이며 프랑크푸르트 학파라는 곳에 속하는 그런 철학자입니다. 그런데 이 프롬은 1세대에 해당돼요. 프랑크푸르트 학파의 1세대. 그래서 마르쿠제라든가 아도르노라든가 호르카이머 등과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고요. 그걸 이어서 활동한 프랑크푸르트 학파 2세대에 속하는 사람이 대표적인 주자가 하버마스입니다. 오늘 다룰 뭐 그렇기도 하고요. 한편으론 20세기에 그죠? 가장 유명한 철학자를 대라 라고 하면 의견이 많이 나뉘겠죠? 나는 이 사람이다. 나는 이 사람이다. 근데 그 중에서 상당히 많은 사람이 하버마스를 꼽을 겁니다. 사실 우리에게는 조금 낯설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낯설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90년대 중반 때 하버마스가 한국에 왔어요. 그래서 서울대를 비롯해서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강연을 했습니다. 뭐 인터뷰도 하고 뭐 등등 하면서 일종의 하버마스 현상이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팍 온 사방 하버마스 해서 아마도 여러분은 낯설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디 들어본 철학자이기도 할 겁니다. 방송에 많이 나왔으니까요. 그래서 하버마스의 철학이라는 게 근데 뭐냐 이러면 하버마스는 들어봤는데 도대체 하버마스의 철학이 뭐냐 이러면 굉장히 좀 낯섭니다. 왜냐하면 그 철학이라는 게 좀 특별해서요. 그래서 오늘 지금 여러분들도 하버마스 철학을 좀 특별하다. 내가 여태껏 접해왔던 다른 철학이랑 조금 다르다. 라는 생각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소통의 철학이라고 하거든요. 소통의 철학. 여태껏 철학의 어떤 그 화두로 삼았던 그런 키워드들은 다른 것들이었잖아요. 존재니 뭐 이런 거잖아요. 그냥 어마무시하고. 근데 이 사람은 소통이라는 굉장히 좀 낯설죠. 철학적 주제로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을까? 지금 사실 굉장히 중요한 게 독일 철학에서 이 미국 철학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이제 프랑스 철학을 다루고 나서 미국 철학을 다룰 텐데 미국 철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언어를 철학의 주요한 대상으로 다룬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 철학을 다른 이름으로 언어 철학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의심이 가죠. 혹시 하버마스가? 네, 맞습니다. 하버마스가 이 독일 철학, 이 대륙 철학이라 할 수 있겠죠? 대륙 철학적 전통, 철학적 문제의식을 가지고 이 문제를, 철학적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까를 고민하다가 이 하버마스가 미국으로 가서 건너갔어요. 건너가서 미국 철학들을 공부를 한 거죠. 미국 철학은 언어 철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언어 철학들을 공부를 하고 그 중에서도 특히 오스틴이라는 언어 철학자가 있는데 이 철학자의 철학을 감명 깊게 보고는 그걸 대륙 철학의 철학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사용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그걸 합니다. 그래서 하버마스가 한 이런 그 이 철학적 방법의 이 뭐 코페르니쿠스적 전환이라고까지는 하기는 뭐하지만 이런 그 전환
태도의 전환이죠. 방향의 전환을 가지고 언어적 전해다라고 합니다. 자, 이게 제가 껐는데. 예. 아, 그래서 그런 감을 지금 앞으로 우리가 쭉 다루겠지만, 한번 이게 가지시고 강의를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버마스는 이 대륙 철학과 독일 철학과 혹은 저 이 미국 철학의 사이에 있는 사람이다. 라고. 혹은 그걸 융합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다룰 내용은 BTS의 노래는 Am I Long입니다. Am I Long. 우리말로 하면 내가 틀렸어 뭐 혹은 근데 나 노래 가사 중에는 내가 틀린 말 했어 라고 합니다. 예, 내가 틀린 말 했어. 바로 이런 노래와 그리고 하버마스의 소통의 철학을 함께 다뤄보겠습니다. 예, 1학장입니다. 여러분, 뭐, 이 강연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아시죠? 두 개의 콘서트를 합니다. 첫 번째 콘서트는 BTS의 콘서트고, 두 번째는 이제 그와 어울리는 철학자의 철학 콘서트입니다. BTS의 콘서트와 철학 콘서트 두 번의 공연을 보시면 강연이 끝나갑니다. 자, 이 첫 번째 BTS의 콘서트예요. 핵심 노래말을 가지고 제목을 붙였어요. 기가 있어도 듣질 않아. 자, 이거 딱 보면 아, 하버마스의 소통의 철학이랑 뭔가 관련이 있겠구나 라는 감이 쫙 오시죠. 자, 그러면 노랫말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면서 노래를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 잘 보셨죠? Am I long? 계속 Am I long? Am I long? 하죠. 그리고 한국말로 내가 틀린 말 했어? 라는 말도 가끔씩 나오죠. 그리고 여러분 또 들은 게 뭡니까? 세상이 미쳤다고. 세상이 미쳤다. 네. 이 두 가지. 그리고 아까 제목으로 우리가 꼽았던 기가 있어도 듣질 않아. 이 세 가지가 아마 이 노래말의 핵심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죠. The world is going crazy. 세상이 미쳐가고 있다. 그죠? 세상이 미쳐가고 있다. 넌 어때? 예. 너는, 예, 괜찮다고 생각하니? 난 좀 아닌 것 같아. 자, 이 세상이 미쳐간다. 세상이 미쳤다. 세상이 미쳤다.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정신의학적인 의미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 뭐, 사람이 미치지, 세상이 미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는 아닌 것 같고, 아마도 비유적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가 흔히들 사회가 병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사회가 병이 들면, 이런 신체적인 병보다 아마 정신적 병이겠죠. 그래서 사회를 비유적으로 사회가 병든 모습을 미쳤다라고 표현하지 않나 싶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사회가 미쳤다, 세상이 미쳤다라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세상에 질서가 없다 이런 뜻일까요? 질서가 없다는 얘기는 어떤 규칙이 없고 또 체계가 없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걸까? 가령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교통신호 체계가 없는 거예요. 그럼 질서가 없겠죠? 차나 뭐 사람이나 그냥 무질서하게 돌아다니겠죠? 자, 이런 걸 갖고 세상이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걸까? BTS가? 아마도 아닐 겁니다. 규칙이 없다, 질서가 없다라는 의미는 아닌 것 같고, 그렇다면 뭘까?
아마도 규범적인 의미에서 그러지 않나 싶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 어찌 보면 옳지 않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부정의의 한 모습, 정의롭지 못한 모습을 가지고 규범적인 의미에서 세상이 미쳤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겠죠. 자, 이 규범적 의미라 하더라도 두 가지를 구분해야 될 것 같아요. 불법적인 어떤 모습, 이런 걸 갖고 세상이 미쳤다라고 할까요?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불법이라는 건 법을 어기는 건데, 이 만약 그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불의한 사람들이라면, 옳지 못한 사람들. 예를 들어서 군사 독재 자들이 법을 만든, 뭐 대표적인 게 유신헌법이죠. 자기가 종신으로 죽을 때까지 대통령 해먹으려고 만든 헌법이, 헌법은 이제 법 중에 법이니까 법이죠. 법이 바로 유신헌법이죠. 근데 그 법을 어겼다고 세상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면 뭐냐? 그런 불법적인 어떤 모습을 갖고 세상이 미쳤다는 게 아니라, 정의롭지 못하다라는 뜻이죠. 그게 법을 어기든 어기지 않아든. 왜냐면 법이 정의로울 수도 있고 정의롭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단순한 불법적인 모습은 아니고, 우리가 그 사회가 정의로운지 정의롭지 못한지 이걸 가지고 판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정의롭지 못하다. 그래서 그걸 비유적인, 시적인 표현으로 세상이 미쳤다 라고 노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눈여겨봐야 될 노랫말은 귀가 있어도 듣질 않아, 눈이 있어도 보질 않아, 다 마음의 물고기가 살아, 개 이름은 셀프피쉬. 셀프피쉬. 언어 유희죠. 말 갖고 장난을 하는 거예요. 세상이 미쳤어. 근데 세상이 미쳤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지? 그러면 BTS가 봐, 세상이 미쳤잖아. 세상이 미쳤다는 사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미쳤다는 거죠. 귀가 있는데 듣질 않아. 눈이 있는데 보질 않아. 이거 미치지 않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게 일종의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다, 세상이 정의롭게 돌아가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회적 병리 현상의 증상이 바로 귀가 있어도 듣질 않고 눈이 있어도 보질 않는 거죠. 그렇다면 BTS는 그 이유가 뭔가? 세상이 미쳐서, 세상 미친 이유가 뭔가? 그리고 귀가 있어도 듣질 않고 눈이 있어도 보지 않는 이유가 뭘까?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BTS는 바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이 마음속에 있는 이기적 욕망, 이기심, 셀프 피시라고 그랬죠. 피시. 언어 유죠. 피시는 물고기지만 셀프 피시 하면 이기적이다 라는 뜻이죠. 그렇게 이 병리, 사회적인 그 병든 사회, 병든 세상의 증상, 모습과 이런 그 병든 세상을 만든 원인이 어디 있을까에 대한 BTS 진단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그렇게 귀가 있어도 듣질 않고 눈이 있어도 보지 않는 이런 미친 세상, 이런 미친 세상이 또 어떻게 나타나느냐. 바로 사람들이 특히 이제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들을 개돼지라고 표현하는 거죠. 개돼지라고. 이게 이제 이 세상이 미치면 나타나는 이 가장 이 전형적인
이 증상이죠.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콧물이 나오듯이, 고열이 열이 나듯이, 세상이 미치면 아까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않고, 눈이 있어 보질 않고, 또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개돼지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이 증상들이 생겨나게 되죠. 자, 저거는 이 노래를 만들 당시에 실제로 있었던 우리 대한민국에서 있었던 일이죠. 예, 2016년인데 박근혜 정권 당시에 교육부 고위관리 나향욱인가요? 맞나? 나향욱 맞네요. 나향욱 이 교육부 고위관리 그 당시 정책기획관 그러니까 교육정책을 기획하는 사람이 이 사람이 기자들이 있는 자리에서 국민들은 결정이 민중이죠. 예, 국민들은 다 개돼지다. 그래서 그 신분제를 좀 확실히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죠. 기자들이 다 듣는데. 기자들은 녹음을 다 하고 그 녹음을 들려주면서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라고 이 얘기도 했었고 등등 해서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됐었죠. 바로 근데 그렇게 문제가 되니까 이 나향욱이라는 사람이 어떻게 변명했냐면 아 이거는 영화 내부자라는 영화에 나오는 영화의 대사다. 그 영화의 대사를 나는 인용했을 뿐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게 이제 법적으로도 가서 일단은 징계가 진행됐고요. 그 징계가 잘못됐다고 이제 소송인가요? 소송을 걸어서 재판을 했고 뭐 등등을 해서 그래서 그 결과 어떻게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무죄로 난 것 같아요. 대법원에서. 어쨌든 예. 자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 그걸 알 수 있겠죠. BTS가 왜 이 노래를 만들었을까?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지만 그리고 BTS가 왜 우리 이 세상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미쳤다라고 생각했을까? 그중 아주 중요한 어떤 동기는 바로 이 발언이지 않을까. 그래서 BTS는 이렇게 생각한 거죠. 우리 보고 개돼지라고? BTS 포함해서 우리 보고 개돼지라고? 야 이건 세상이 미친 것 같아. 제대로 돌아가고 있지 않은 것 같다. 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 세상이 개돼지, 우리 보고 개돼지라 할 때, 이거는,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들을 개돼지라고 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 사회는,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미친 세상이 됐을까? 그 구조적 원인을 BTS는 생각한 거죠. 그게 바로 황새와 뱁새. 황새는 큰 새죠. 뱁새는 아주 요만한 새죠. 뱁새 아시죠? 참새가 뱁새인가? 그건 아니죠. 참새보다도 더 작은 혹은 고만한 새입니다. 요만한 새. 황새는 엄청난 새고. 그러니까 우리 말로 그게 있죠. 뱁새가 황새 따라다니다 따라가려하다 가랑이가 찢어진다 뭐 이런 얘기 그 얘기는 황새와 뱁새는 그 차이가 엄청 크다는 거죠. 그 긴 다리만큼이나 그래서 뱁새가 황새를 쫓아갈 수 있나요? 없다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황새와 뱁새로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빈부이격자 잘 사는 자와 못 사는 자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차이가 너무나도 크고 그 사이에 그걸 이동할 수 있는 계층 사다리라고 그러죠. 그 사다리가 사라진 지 오래다. 이런 이 우리 사회의 구조가 이런 식으로 돼 있어서 결국 가진 자가 못 가진 자에게 개돼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앞에서 얘기했던 세상에 미치면 나타나는 현상이 귀가 있어도 듣질 않아. 눈이 있어도 보질 않는다 그랬죠. 그것과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에게 개돼지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주 밀접한 상관이 있죠. 자,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들에게 개돼지라고 하는 것은 개돼지라고 여기는 거죠. 여러분, 개돼지, 개랑 얘기하는데 돼지랑 얘기하나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 얘기는 소통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죠. 말 섞지 마. 이야기의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는 거죠. 쟤들한테 얘기를, 돼지한테 무슨 얘기를 들어봐. 니는 어떻게 생각해? 어? 이렇게 물어보는 이 멍청한 짓이 어딨어? 왜 귀가 있어도 듣질 않고, 왜 눈이 있어도 보질 않냐면, 그렇게 들어볼 만한 대상이 아니니까, 돼지니까. 돼지야, 너 뭐라고 얘기하니? 네, 그렇게 듣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돼지한테 돼지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보려고 막 귀 기우는 사람이 있나요? 없잖아. 그렇죠? 바로 이 두 가지는 같은 겁니다. 아, 결국.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걸 여기에 들어있어요. 우리가 이제 나중에 철학 콘서트에서 살펴볼 하버마스의 소통의 철학이 여기서 확실하게, 왜 하버마스가 소통이라는 데 이렇게 철학적 관심을 가졌을까가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에 미치면, 그죠? 무엇을 보면 아느냐, 무슨 말을 하는지, 그 세상의 사람들이. 그걸 보면, 이게 세상에 미쳤는지 미치지 않았는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들에게 개돼지라는 말을 하는 이 세상은 미친 세상이에요. 그래서 말을 가지고, 말을 분석하고 살펴보면 이 세상이 미쳤는지 미쳐지 않는지 알 수 있다는 거죠. 만약, 예, 세상을 진단하는 의사가 있다고 합시다. 그 의사는 신 같은 존재겠죠. 뭐 아주 거대한 존재. 세상에 청진기를 갖다 들이대. 미쳤나 미치지 않나 진단을 해야 되겠죠. 예. 그때 청진기를 우리는 보통 가슴에다가 심장 여기 있는 데다가 들이밀잖아요. 들이대잖아. 근데 세상을 세상에 미쳤는지 미치지 않았는지를 진단하는 의사가 있다라면 그 청진기를 어디에 갖다 대느냐?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들에 갖다 드리게 된다. 무슨 말을 하느냐? 개돼지라 하느냐? 혹은 개새끼라 하느냐? 요즘 뜨거운 화두죠? 개새끼? 누군가가 아주 유명한 분이 그 말을 했다고 지금 뉴스에 도배가 됐습니다. 아시겠죠? 왜 하버마스가 대륙 철학에는 이 언어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세상 자체에 관심이 있지.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 세상보다 언어에 관심이 많아요. 왜냐? 세상 자체가 어떻게 생겨 먹었는지 이건 알 수가 없다라는 판단을 내린 거예요. 미국 철학자들이. 알 수 없는 걸 갖고 대륙의 철학자들, 대륙이라 하는 것은 독일, 프랑스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걸 대륙이라고 해요. 네. 왜 대륙이라 하면 영국도 유럽인데 유럽이라 안 하고 대륙 철학이라 할까? 영국 빼. 네. 영국은 섬나라잖아요. 단지 섬나라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영국은 누구랑 가깝냐면 미국이랑 가까워요. 영국을 유럽이라 생각하면 착각이에요. 문화나 사고방식이나 사회 시스템이나 뭐 등등 다양한 측면에서 미국에 가깝습니다. 영국은. 그래서 독일, 프랑스가 비슷하고요. 뭐 차이는 있지만 크게 봐서. 네. 그리고 영국과 미국이 비슷하고. 그래서 만약 이 세상에 철학이 있다라면 현대 철학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독일, 프랑스 철학과 영국, 미국 철학으로. 그리고 이 두 가지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둘 다 철학이란 말은 쓰고 있지만 이게 철학인가? 서로. 그게 무슨 철학이야? 이럴 정도죠. 그래서 그 큰 차이가 왜 이런 차이가 났을까? 서로 좀 엄청난 다른
이 철학을 하게 됐을까? 그게 바로 이겁니다. 영국과 미국 철학자들이 어떤 반성을 하게 된다면 깨달음을 얻은 거죠. 나름. 그게 뭐냐면, 아, 세상 자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 이걸 철학자들은 계속 연구를 했는데 이걸 뭐라 그럽니까? 형이상학이라 그러죠. 네. 근데 그걸 연구했는데 결국 뭐냐? 헛짓을 했다. 뻘짓을 한 거죠. 그 사람들 보게. 왜? 세상 자체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 이걸 밝혀낸 철학자가 있죠. 재밌는 게 영국과 미국 철학자가 밝혀낸 게 아니고 독일 철학자가 밝혀냈습니다. 누구? 칸트예요. 칸트의 순수이성 비판이 바로 그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인식할 수 없다. 예. 네. 그거예요. 인식의 한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의 한계를 비판을 통해서, 비판은 따져 묻는 거죠. 예. 네. 따져 묻는 것을 통해서 이 칸트가 밝혀낸 거죠. 그러고 나니까 이 영국과 미국의 철학자들은 그걸 받아들이고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없다. 세상에 대해서 알 수 없다는 것은 여기 이게 붙어야 돼요. 세상 자체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뭐 칸트 철학이 복잡하지만 뭐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면 이래요. 에, 우리가 인식이라는 것, 안다라는 것, 일단 본다라는 걸 한번 해봅시다. 시각적인 인식. 눈을 통해서 보잖아요. 네. 자, 이게 무슨 색깔인가요? 여러분 눈을 통해서 보세요. 검정색이죠. 까만색. 까만색이라는 인식을 여러분 갖게 됐죠. 까만 마이크, 어? 검정 마이크라는 인식을 갖게 됐죠. 이놈이, 이놈 자체가 까만색일까요? 모르지. 모른다고 해야 답이죠. 그러면, 아, 선생님, 이게 자체가 무슨 색인지 우리가 알아보면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알아봐? 우리가 시각적으로 인식할 때는 우리 눈을 통해서밖에 볼 수가 없는데, 눈이라는 안경을 벗고 봐야 이놈이, 이놈 자체가 까만색인지 뭐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알 수가 있죠. 근데 인간인 이상, 인간이라는 인간 눈이라는 이 안경을 벗고 볼 수 있나요? 없죠. 칸트 순수 이성 비판의 핵심은 이 얘기예요. 뭐 복잡하게 어렵고 뭐 온통 얘기를 하지만 이렇게 두껍지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얘기예요. 이 얘기. 너무나 간단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안 믿어. 왜 안 믿을까요? 너무 허망하잖아. 허무해. 그럼 지금껏 수천 년 동안 철학자들이 한 건 뭐야? 뻘짓이죠. 헛일인 거지. 왜? 철학자들은 이 세상 자체가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지를 인식하려고 했잖아요. 즉, 인간이란 눈, 눈이라는 안경을 벗고 이것 자체가 어떻게 생겨먹었는지를 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라는 안경, 인간의 인식, 이거 안경 너머에, 안경을 통해서 보는 게 아니라 안경 너머에 있는 것을 보려고 그랬어요. 그게 뭐라고 그래? 형이상학이라는 말이 그거예요. 메타피직이란 말 자체가 메타라는 게 너머에, 넘는다는 뜻이고요. 피직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이 현실이죠. 있는 거. 눈, 인간의 눈 대표적인 게 있는 거죠. 눈이라고 하지만 눈이 갖고 있는 시각적 시스템이겠죠. 응? 이 망망, 뭐, 이것저것 다 갖춘 거. 이게 피직스 한 거잖아요. 피지컬 한 거잖아요. 그죠? 물리적인 거. 현실적인 거. 실제로 있는 거.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뭐 등등한 것. 이것 너머에 있는 세상, 그걸 의존하지 않고 그걸 통하지 않고 볼 수 있는 세상,
형이상학에 대해 보려고 했던 게 뭡니까? 메타피직이죠. 형이상학이죠. 그리고 철학하면 우리가 뭘로 생각했어? 바로 이런 짓을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메타피직. 그래서 철학자들은 눈에 보이는 거 갖고 뭐 이렇게 생겼다 저렇게 생겼다 하고 연구하고 막 뭐 하는 사람들 아주 우습게 여기. 중요한 것은 보이지 않는 거다. 인간 눈으로 보이는 것 너머에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 너머에 있는 걸 보려고 노력한 것들 그 일들이 수천 년 동안 철학이 해온 거죠. 그걸 어떤 말로 형이상학이라 하고 어떤 말로는 철학이라는 말로 한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왜 이런 이 영미 철학자들이 이런 전환, 언어적 전환 혹은 전해라고 하는데요. 왜 세상 자체를 연구하려고 하지 않고 그런 태도로부터 언어라는 것에 철학적 관심을 갖고 연구를 하게 됐을까? 왜냐하면 세상 자체는 우리가 알려고 해봤자 알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돼?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아 이게 검정 마이크다라고 떠드는 이 말, 이 말은 우리가 볼 수 있잖아. 그죠? 혹은 이 글은 그걸 글로 옮긴 거는 볼 수 있잖아. 왜 이 말은 피지컬한 거잖아, 물리적인 거잖아. 아 여러분 안 보인다고요? 안 보여요? 제 말이 안 보여요? 여러분 제 말을 들을 수 있는 거는 왜 들을 수 있어요? 귀가 있어서지만 귀만 있다고 들려요? 여기서 뭐 가야지. 뭔가가 가서 이 귀에 막 때려야지. 응? 그죠? 이 듣는 레이더를 갖다가 때려야지. 뭘 가는 게 있어요. 제 입에서 나가서 여러분 귀에 와갖고 여러분 귀를 때리는 뭔가가 있어야지. 고막을 때리는. 그래야지 여러분 고막이 뭔가 북소리를 낼 거 아닙니까? 제가 여러분한테 북소리 이러면 이게 가갖고 바바방 여러분 고막을 바바바방 치는 거죠. 제가 날리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한테. 응? 이게 음파죠. 파동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 이걸 입자로 보기도 하고. 응. 가갖고 때리는 거죠. 물리적인 뭔가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못 봐서 그렇지 실제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피지컬한 거예요. 그래서 말과 글이라는 눈에 보이는 이 피지컬한 얘를 연구하자.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는 메타적인 거예요. 언어는 세상에 대해서 떠드는 거잖아요. 이걸 연구하면 세상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 야심찬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철학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리고 알 수 없는 이 세상 자체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말고 이 세상 자체에 대해서 떠들고 있는 이 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말, 이 말을 연구하자. 이 말을 통해서 세상 자체를 미루어 짐작하자. 어차피 못 보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철학을 한 사람들이 누구냐? 영국과 미국의 철학자들이에요. 그리고 그런 철학적 전략, 이걸 벤치마킹 한 사람이 누구냐? 대륙에 있으면서 대륙 철학을 하면서 하버마스예요. 하버마스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자 아시겠죠? 그래서 이 BTS가 뭐 이런 하버마스 철학을 알아서 이런 식으로 세상을 진단하고 뭐 한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참 우연하게도 혹은 그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BTS가 우리가 하는 말들에 관심을 갖고 그 말을 통해서 어떤 진단을 내리고 있어요? 세상이 미쳤구나 라는 진단을 내리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황세뱁새 전쟁이야. 바로 이런 이 가진 자들이 못 가진 자에게 개돼지라고 또 뭐 저 사람들 생각은 들어볼 필요도 없는 소통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미친 세상이 된
가장 구조적인 원인은 뭐냐? 세상이 가진 자와 못 가진 자가 너무 구조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라고 판단을 내린 거죠.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는 소통이 안 되잖아요. 응? 한쪽이 다른 쪽을 소통의 대상으로 삼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말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우리 주먹이 나가죠. 전쟁이야. 요즘 우리 정치인들은 예, 문자로 주고받죠? 전쟁입니다. 그죠? 예. 나름 지들끼리 전쟁입니다라고 하지만 어찌 보면 가진 자를 대표하는 정치인과 황세죠? 황세들의 이해관계, 이익을 대변하는 정치인들과 뱁새들이 못 가진 자들이 이익을 대변하는, 대변한다고 말하는, 이렇게 정확해. 진짜 대변하는지는 몰라. 진짜 대변하면 우리가 정치인들을 존경하죠. 그냥 대변한다고 일종의 사기치니까, 사기치는 것 같이 보이니까, 이, 그죠, XX들. 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쨌든, 전쟁입니다. 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전쟁은 마지막 수단이죠. 소통이 안 됩니다. 말로 되면 전쟁할 필요가 없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소통을 통해서 해결할 수 있으면 전쟁을 안 하죠. 네. 그래서 이 말이 안 통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전쟁이 벌어져요. 이 얘기는 뭐냐? 다시 한번 우리가 알 수 있죠. 세상의 소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리고 세상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는 궁극적 원인이 있다면, 이런 구조적인 원인을 넘어서는 더 궁극적인 원인이 있다면, 아, 불통이구나. 소통이 안 돼서. 우리 이 세상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고, 그러니까 다들 전쟁통이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다들 사는 게 정말 미칠 것 같아. 야, 이건 미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어. 네. 이런 생각들이 든다면 그 원인은 뭘까? 우리가 세상 미쳤기 때문에. 미친 세상에서 살자니 우리가 미치지 않고서는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BTS는 이렇게 진단을 하는 겁니다. 세상이 미쳤다. 그래서 미친 세상이 우리를 미치게 한다. 자,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방법이 있어야 되겠죠. 그냥 아, 미칠 것 같아 하면서 머리 쥐어잡고 괴로워하고만 있으면 됩니까? 안 되죠. 자, 방법이 뭘까? BTS가 소리를 지르래. 소리라. 자, 우리가 미쳤어. 미칠 것 같아. 그럼 어떻게? 자, 소리 질러. 뭐라고? 메이데이, 메이데이. 메이데이가 뭔가요? SOS.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생존의 벼랑 끝에 내몰렸을 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선택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냥 생을 마감하거나, 아니면은 살려달라고 메이데이를 소리 지르거나 외치거나. 그래서 우리는 어쩌자고? 삶을 스스로 마감하지 말고, 살려달라고 서로에게 메이데이, 메이데이라고 소리를 지르자라는 게 BTS의 해법입니다. 일종의 제안이죠. 자, 온 세상이 다 미친 것 같아? 끝인 것 같아?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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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 I wrong?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내가 뭐 거짓말 했어? 자, 세상이 미친 것 같다 라고 자기들이 진단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묻는 거죠. 이 노래를 듣는 사람들에게. 내가 틀린 말 했나요? 세상이 제대로 돌아가는데 저희들만 미쳤다고 정말 미친 소리를 하나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자 미친 세상 길을 잃어도 아직은 더 살고 싶어 찾고 싶어 나의 믿음을. 자 BTS는 여기서 좌절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희망을 가져보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믿음을 가져보자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미친 세상을 우리가 바로잡을 수 있다라는 희망 그리고 바로잡아보자 길 잃은 세상에 길을 다시 되찾아보자 라는 어떤 믿음 희망을 우리가 함께 노래하자고 여러분에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Am I wrong? 내가 뭐 틀린 말 했어? 내가 뭐 거짓말 했어? 자 어때? 내 말이 어때? 이런 거죠. 내 말이 어때? 자 이런 그 생각들을 메시지를 잘 보여주는 영화가 있습니다. 아 소설이 있죠 일단. 예, 피츠제럴드가 쓴 위대한 개츠비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죠. 예. 자 영화는 예, 디카프리오. 예, 디카프리오가 이 미친 존재감으로 예, 연기를 하는 위대한 개츠비. 예. 자 이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예. 남자 여자가 있습니다. 남자 여자가 있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죠? 둘이 사랑을 하게 됩니다. 예. 자, 둘이 아주 뜨거운 사랑을 합니다. 근데 늘 그렇듯이 예, 죽을 때까지 사랑을 할 수는 없어요. 전쟁이 일납니다. 그러니까 남자는 전쟁터에 가죠. 전쟁터에 간 사이 여자는 부자 남자를 만나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전쟁이 뭐 끝까지 가는 건 아니죠. 이제 끝나죠, 언젠가는. 그래서 이 남자가 돌아옵니다. 전쟁이 끝나서. 돌아왔는데 그렇게 사랑을 약속했던 여자가 돈 때문에 부자에게 고무신을 꺾으시는 거죠. 전문 용어로. 그래서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알고는 남자가 미친 듯이 돈을 법니다. 아, 미친 듯이 돈을 벌었다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지. 영화니까. 다들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도 미친 듯이 한번 벌어볼까요? 미친 듯이 돈을 보니까 또 엄청나게 돈을 벌었어요. 그래서 남자가 어떻게 하느냐. 예. 자, 이 여자가 어디 사냐면 뉴욕에 예, 이스트 에그라는 곳에 살아요. 이스트 에그. 동쪽에 있는 뭐 이 달걀 모양이 그 어디겠죠? 이게 아마 바닷가 같은데 이렇게 들어온 마을 것 같은데. 예. 이쪽 동쪽에 예, 사는데 그 반대쪽은 또 웨스트 에그라고 해서 서쪽 뭐 이 달걀 모양의 어떤 지구 이런 곳이 있어요. 맞은편에 바닷가를 넘어서 바닷가는 이렇게 들어온 만처럼 들어온 곳이고 양쪽에 있는 거죠. 여자가 이 이스트 에그에 사니까 동쪽에 사니까 서쪽 그 이 해안가에 마주 보이는 거기서 대저택을 사서 남자가 돈 미친 듯이 벌었으니까 매일 밤 화려하게 파티를 엽니다. 그러니까 여자 보라고 그러는 거죠. 여자가 볼 수밖에 없지. 도대체 저놈은 누구기에 저 XX는? 예. 매일 밤 저렇게 화려한 이 파티를 열까? 자, 이 파티 뭐 이 딴 거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은 뭐 그런가 보다. 보기 좋네. 야경이 멋지네. 이러고 말 텐데 이 여자는 어떤 여자입니까? 돈 때문에 고무신을 꺾으시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안 보일 수가 없죠. 그 화려한 파티. 나도 가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죠. 그래서 어찌해서 가봤더니 이 파티를 연 사람 누구야? 내가 차버렸던 그 남자인 거죠. 그러니까 여자가 어떻게 합니까? 돈 때문에 고무신을 꺾으시놨으니까 이제 돈 때문에 다시 돌아오죠. 이 남자를 사랑을 합니다. 그리고는 이 남자에게 속삭이죠. 개츠피. I love you. 난 널 사랑해. 당신을 사랑해. 라고. 자, 그리고 이 화려한 파티를 여니까 사실 이 수많은 그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파티에 초대돼서 오죠. 이 사람들이 와서 외칩니다. 위대한 개츠피. 자, 위대한 개츠피. 당신은 최고예요. 네. 우리는 당신을 좋아합니다. 혹은 뭐 사랑합니다.
Will love you 뭐 이렇겠죠. 예. 자, 그러고 나서 뭐 여기서 끝났으면 재미가 없죠. 늘 드라마틱한. 그래서 드라마를 하는 거 아닙니까? 드라마 같다고 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어떤 일이 벌어지냐? 둘이 이 남자 여자가 사랑을 나누고 차를 타고 오는데 여자가 차를 몰았어요. 막 오다는데 어떤 여자가 지나가. 그 여자를 보고 봤는지 못 봤는지 이 여자가 치여서 죽여요. 죽였는지 차에 치여서 죽었는지 그건 모를 일입니다. 왜냐? 그 여자가 누구냐? 남편의 내연녀예요. 네. 그러니까 큰일 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개츠비죠. 남자가 자기가 운전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경찰에게. 그래서 자기가 살인죄를 뒤집어 쓰죠. 뭐 때문에? 그놈의 사랑 때문에.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내연녀의 남편이 열받은 거죠. 분노가 치받아서 와갖고 쏴 죽여요. 개츠비를. 그래서 이 위대한 개츠비가 개같이 죽습니다. 개죽음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개츠비 친구가 장례식을 준비해요. 그래서 초대장을 보냅니다. 누구한테? 그 화려한 파티에 매일 왔던 사람들한테. 그리고 개츠비가 사랑했던 혹은 개츠비를 사랑한다라고 I love you라고 얘기했던 그 여자에게 초대장을 보냅니다. 자, 장례식입니다. 누가 왔을까요? 아무도. 아무도 오질 않았습니다. I love you, we love you 했던 당신 최고라고 사랑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사람들이 아무도 오질 않았습니다. 자, 이게 뭘까요? 이 세상이 미친 거죠. 뭐에 미쳤냐? 돈에 미친 겁니다. 돈에 미쳤어요. 그래서 이 돈의 노예가 된 거예요. 돈이 있으면 왕이고 돈이 없으면 개돼지. 그래서 모든 거 돈으로 안 되는 게 없어요. 자본주의 사회 속에 사는 여러분, 잘 느끼고 있죠? 참, 돈으로 안 되는 게 없구나, 라는 걸 느끼죠. 사랑? 그따위 거? 돈으로 사지 뭐. 돈으로 살 수 있죠? 그리고 돈 때문에 사랑을 하고, 사람들이. 그리고 돈 때문에 또 사랑을 버리고. 에이, 무슨. 돈 받고 몸 파는 여자나 남자들이나, 그러니까 매춘녀, 매춘남이나 그런 일을 하지. 보통 이렇게 멀쩡한 사람들이 돈 때문에 사랑을 해? 그리고 돈 때문에 사랑을 버려? 돈으로 사랑을 산다는 얘기잖아요? 돈으로 사랑을 사는 거, 혹은, 그걸 뭐라 합니까? 매춘이라 하잖아요. 춘자는 그냥, 뭡니까? 우리가 그 시적 언어로. 봄춘을 썼지만 사실 그거는 사랑을 파는 거죠. 돈으로 사랑을 파고 뭔가 팔고 사고 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나 그런 이제 전문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나 그러지 우리는 그러지 않는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결혼할 때 어떻게 했어요? 뭐 연애한 사람도 있고 연애하다가 결혼한 사람도 있고 중매한 사람도 있죠. 근데 중매가 가장 잘 나타나죠. 자, 일단 중매. 자, 누가 있는데 선 한번 볼래?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무조건 아, 볼게. 이런 사람이 있어요? 조건을 묻죠. 누군데? 돈 좀 있어? 그러니까 너무 직접적으로는 묻지 않겠죠. 아주 간접적으로. 어디 다니는데? 대학은 어디 나왔는데? 아주 간접적인. 우리가 의사가 직접 청진기를 갖다 들이대는 게 아니라, 그죠? 문진이라 그러죠? 그건 뭐라 그러냐? 묻는 거. 묻죠. 혹시 배가 뭐 쓰리고 아프세요? 뭐 등등? 열은 좀 나나요? 뭐 등등?
직접 들이대기는 좀, 들이대는 건 좀 그렇잖아요, 직접. 아. 그러니까 아주 세련되게, 예, 이게, 넌지시 떠보는 거죠. 알아보는 거죠. 자, 이 조건이 맞아야. 근데 뭐, 아주 다양하게 물어보죠. 뭐, 대학이 어디 나왔느냐, 뭐가, 그리고 심지어 사는 곳이 어디냐, 뭐, 등등. 예, 이런 것들을 물론 쭉 물어보고 나서는, 타고 다니는 게 뭐냐, 뭐, 이런 것도 물을 수도 있겠고. 그러고 나서는, 판단을 내리죠. 근데 이 많은 질문들이 다 하나죠. 뭐니까. 이게 있냐? 이게 얼마 있냐? 그래서 이게 많다라는 확신이 들면, 그 다음에 만나보겠다. 일단은 만나보겠다. 이건 이쪽이나 저쪽이나 다 마찬가지죠. 그래가지고 그게 가서는 뭐 하나요? 연애나 뭐 등등 보면 성격에 맞는지 뭐 등등 여러 개를 알아보지만 사실은 이게 확실한지. 그래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합니까? 그 부모님 집을 찾아가서 확인하죠. 얼마나 큰 집에 사는지. 진짜로 그 강남에서 사는지 뭐 등등. 그리고 이 집이 자기 집인지 뭐 등등. 이렇게 예. 또 가면서 슬쩍 예. 차도 좀 보고 부모님 차도 좀 보고 등등 해서 이제 확실히 들면 그다음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하죠. 땀뼈 치고 예. 몸을 사랑을 판 거죠. 돈에. 이 따옴표 치고 이 전문 여성들만 혹은 전문 남성들만 돈으로 사랑을 팔고 사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 여러분 동의하시겠죠? 중매가 아니라도 맞아요. 연애도 아무나 연애합니까? 고등학교 교실에 가면 3학년 교실 특히 이 뭡니까? 뭐라 그래? 급훈이라 그러나요? 뭐. 그죠? 우리 학급에, 이, 그, 일종의 교훈 같은 거죠. 액자에다 딱 걸어놨는데, 예. 어떤 교훈은 이런 거랍니다. 예. 자, 그죠? 아내의 얼굴이 바뀔 수 있다. 혹은 남편의 얼굴이 바뀔 수 있다. 그래서 남편이 바뀔 수 있다. 자, 여러분, 대학 가면 미팅 같은 걸 하잖아요. 이게 이제 연애의 시작이죠. 뭐 소개를 받거나 소개팅을 하거나 뭐 등등 하는데 그때 예, 그 그룹으로 대상하는 예를 들어서 뭐 서울대 친구들이 야 미팅 나가자라고 했는데 미팅의 그 상대를 저기 그 공장 다니는 그 이 친구들 미팅 하겠다 하면 다들 와 잘됐다 하고 나가는 친구들이 있나? 없잖아요. 어느 정도는 돼야 우리가 뭐 이렇게 하는 예. 그래서 아 나가자 해서 뭐 저 들뜬 마음에 나가잖아요. 이게 뭡니까? 뭘 본 거예요? 뭘? 이걸 본 거잖아요. 응? 중매는 너무 노골적이지만 더 노골적이라는 차이는 있지만 연애도 마찬가지예요. 뭐 사랑은 아무나 하나 누가 부르죠? 태진한가? 어? 사랑은 아무나 하나가 아니라 사랑은 아무나와 하나 이거죠. 응? 누구든 그냥 막 사랑하고 연애하고 하는 게 아니라는 거 우리 다 알잖아. 선수끼리 그죠? 다 알죠? 다 동의 안 하시는 분도 있나? 일단 보십시오. 이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세상이 미쳤다. 예. 돈 때문에 미쳤다. 라는 것을 우리는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래서 이제 개츠비를 한번 돌아가 봅시다.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잖아요. 위대한 개츠비. 당신 최고예요. We love you. 우린 당신을 사랑합니다. 자, 이 말은 뭘까요? 우리는 당신을 사랑합니다가 아니고 사실은 당신의 돈을 사랑합니다. 그 여자가 또 속삭였죠. 귀에다가. Catch me. I love you. 뭡니까, 사실은? 당신을 사랑해요가 아니라, catch me. 당신의 돈을 사랑해요. 네. 자, 이런
돈의 노예가 된, 돈에 점령된, 혹은 돈에 오염된 이 세상. 아, 이런 세상을 보는 이 이론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론이죠. 예, 네, 그 뭡니까? 지구가 이 태양줄레를 돈다라는 지동설만큼이나 유명한 이론이 있습니다. 지돈설. 세상은 돈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예, 아주 이런 유명한 이론이 있죠. 예, 그래서 예, 다 통합니다. 예, 이 지동설, 지동설이 예, 이건 틀렸다라고 수많은 사람들이 예, 거부했지만 결국 받아들여졌지 않습니까? 아, 그래. 예, 그죠? 지구를 중심으로 세상이 도는 게 아니고, 네. 태양을 중심으로 세상이 돈다라는 거. 아, 천동설이구나. 예. 천동설, 지동설. 지동설, 지동설 맞네요. 그죠? 예. 이걸 받아들이게 됐죠. 그처럼, 지돈설이라는 거. 여러분 웃고 계시지만, 언젠가는 받아들일 겁니다. 예. 지동설이 받아들여졌듯이. 예. 자, 좋습니다. 이제, 세상이 이렇게 지돈설, 돈을 중심으로 돌아간다. 미쳐 돌아가니까. 결국에는 이것들이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가 하는 말들이 달라요. 개돼지 뭐 이것뿐만 아니라 저건 뭐 특별한 사람들이 하죠. 우리 뭐 아무나에게 개돼지 뭐 개새끼 이런 말을 안 쓰잖아요. 다만 이런 노골적인 말은 안 하더라도 우리는 친구들 만나도 동창회 나가서 만났어. 오랜만에 만났어. 처음에는 너 어떻게 지내? 근데 그 말 자체도 사실 너 어디 살아? 뭐 등등. 네 남편 직업은 뭐야? 혹은 뭐 그 반대로 너 직업은 뭐야 등등을 물을 수가 있겠죠. 예. 자, 이 돈 얘기다. 만나면 친구 사이에 만났는데도 심지어 가족 사이에 만났는데도 친구 사이에 만났는데 심지어는 연애하는 연인들끼리도 늘상 돈 얘기다. 근데 노골적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너 돈 얼만큼 있어 뭐 등등 이것보다 아주 간접적으로 이야기들 하죠. 그래서 우리가 만났다 하면 좀 나이가 좀 들었다 하면 주식이니 부동산이니 뭐 이런 이야기들 그 다음에 나이가 좀 어리다 하면 너 학교 어디 갈 거니 학교 이 얘기는 뭐냐면 명문대라는 거 다른 거 없어요. 잘 가르치는 그런 대학 천만에 네, 명문대는 뭡니까? 장래에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네, 그런 대학이죠. 거기 나오면 네. 자 최고 회사는 뭡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네, 연봉이 높은 이 회사가 최고 회사인 거죠. 그 회사가 무슨 진짜로 무슨 회사의 질이 있고 뭐 문화가 어떻고 뭐 이런 것 그런 것 따지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연봉으로 계산이 되는 판단이 되는 거죠. 자, 연인에 대한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배우자에 관한 이야기, 친구에 대한 이야기, 수많은 이야기들이 사실은 주로 간접적인, 노골적이진 않지만 간접적인 형태로 얘기가 되지만, 그게 다 돈이다. 돈 얘기를 합니다. 일상적으로, 그러면 삶 자체가, 세상 전체가 돈 중심으로 돌아간다. 라는 것을 우리가 나누는 이 대화, 말들을 보면, 그걸 알 수 있죠. 그 지돈설이 옳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결혼 초대장이 왔어. 예. 그럼 딱 뭐부터 생각하나요? 얼마 내지? 그 얘기는 뭡니까? 그 상대의 돈의 가치. 예. 그래서 얘가 좀 가진 애야. 그러면 뭐, 한 10만 원. 얘 별로 가진 애가 아니야. 나한테 뭐 이게 돈적으로 도움이 될 게 별로 없어. 5만원, 뭐. 이런 결정들. 요즘은 좀 올라갔나요? 뭐 어쨌든. 예. 그런 결정도 이 돈을 중심으로 결정이 되고. 우리 덕담이라는 것도 요즘은 조금 덜 쓰는 것 같은데. 부자 되세요. 대박나세요. 예. 야. 근데 요즘 좀 덜 해요. 아, 다행이에요. 온 사방 가면 개업. 한 그 이 가게 앞에는 전부 다 대박 나세요, 부자 되세요. 정말 괴롭습니다. 이게 이제 광고에서도 몇 년 전에 광고에서 아빠한테 얘기할 때 네.
부자되세요 하고 그러는 광고가 나온 뒤로 사람들이 엄청 그걸 덕평처럼 썼었어요. 그렇죠. 네. 네. 요즘은 조금 덜한 것 같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지돈설은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았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BTS가 묻죠. 예, 넌 어때? 예, How about yes? 자, 위대한 개츠비 당신 최고예요. 우린 당신을 좋아해요. 개츠비 당신을 사랑해요. 위대한 개츠비 당신 최고예요. 우리는 당신의 돈을 좋아해요. 개츠비 당신의 돈을 지돈설이 맞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고 쉬겠습니다. 자, 15분 쉬고 3시 반에 시작하겠습니다.